생활 폐기물 가운데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게 플라스틱입니다. 지금처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2040년에는 지금보다 3배 가까운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이에 따라 제주도가 204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을 50% 줄이고 100%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건은 도민들의 참여도입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활용 도움센터에 분리배출을 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이 버려지는 건 단연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페트병과 일회용 용기, 비닐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하루에 몇 킬로 나오냐 하면은 한 100킬로? 100킬로는 좀안 되더라도 한 50, 60킬로까지 나와요.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네.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활용률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제주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7만여 톤. 현재와 같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이어진다면 오는 2030년에는 10만 9천여 톤, 2040년에는 17만 8천여 톤으로 3배 가까이 늘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플라스틱 발생량은 3만여 톤으로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이고 발생하는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일회용 용기나 택배 포장지 등을 다회용으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포장 없이 제품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동북에 위치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시범 가동하고 센터 인근에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활용 산업을 하는 민간 기업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제주 3다수 용기에 대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추진합니다.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다 보면 분명 길이 열릴 것입니다.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한 제주도. 쓰레기 정책은 행정만의 의지로 실현이 불가능한 만큼 도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